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레스의 훈입니다. 예, 오늘도요 오로시 영상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오늘 오로시 할 생선은 제가 이제 한물로 찾아봤는데, 예, 몰라 여러가지 이름이 나와가지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예, 일본어로 하면 이제 히라마사라는 생선이거든요. 히라마사. 제 동영상 중에 예전에 7일 숙성시킨 그 생선 오로시 영상 있잖아요. 예, 요번에 한번 열을 한번 해봤어요. 열을 하면은 과연 어떤 맛이 될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한번 오늘 같이 오로시를 해가지고 제가 먹방, 언제나처럼 먹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함께 공유를 하고 그렇게 끝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선을 그럼 먼저 보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등살입니다. 그런 느낌. 숙성된 감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면 탱탱하긴 탱탱한데 그렇게 빡 탱탱한 게 아니고 살짝 숙성된 느낌. 뱃살은요, 어우, 아브라가 보이나? 이런 느낌. 잠깐만. 아브라 장난입니다.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 번. 아, 때깔이 장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 먼저 꼬리 쪽 부분, 밑에 꼬리살 쪽인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먹어볼게요. 아. 자, 그 다음 등살 먹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찍고. 그 다음 요거 뱃살 진짜 맛있다. 뱃살 가장 아브라가 최고로 많은데. 아, 이것도 그냥 이대로. 아, 뭐야 이거. 아, 어, 아, 그래도 식감이 있네요. 식감이 있으면서도 그 감칠맛이 극대화돼가지고 최고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 맛있다. 그럼 다시, 그럼 간장에다. 아, 그러면 와사비 간장에다 한번 먹어볼게요. 와사비 간장에다. 아, 와, 죽인다. 진짜 맛있다. 아, 요 부분이 등살 부분이요. 좀 많이 좀 숙성이 돼가지고 아주 좋은 느낌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됐어요. 숙성된 느낌.
그리고 요 뱃살은 조금 식감이 있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 뭐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뱃살 제일 밑부분이에요. 여기 오토로 쪽. 그래서 식감이 좀 있으면서도 아브라가 장난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이제 요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이제 요거하고 요거의 중간. 아브라도 있고, 그 다음에 아 기름도 있고, 그 다음에 식감도 어느 정도 살짝 남아있는 듯한 느낌. 그 요건 좀 부드럽습니다. 아 맛있다. 아, 굿입니다, 굿. 와, 아, 부드러워. 부드러워. 확실히. 그리고 뱃살. 뱃살 중에서도 최고로 아브라 많은데. 아, 아. 그리고 이 씹는 맛이 있어요. 제일 끝에 그 부분. 아, 맛있다. 아우, 기름이. 이게 숙성이 되면서 기름이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우, 맛있다. 이거 하나 더. 마지막. 뭐 싸가지고 한번 먹을게. 아우. 아, 맛있어. 잘 먹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해가지고 숙성을 열흘간 숙성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어봤는데, 야, 이거 뭐 장난 아닙니다. 오늘 열흘, 요즘 다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먹기에는 딱 좋아요. 하지만 요거를 길게 잡고 이제 여기서 또 더 숙성이 들어가니까 요거는 이제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열흘 정도 이렇게 이제 훈연 씨가 숙성하는 걸 보고, 아, 이 정도 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그런 식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열흘 숙성 해가지고 먹었어요. 아, 진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감칠맛 최고고요. 그리고 그 부위마다 조금씩 식감이 다른 게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